이 돈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제 회사를 쭉 하면서 코스닥 상장도 시키고 오, 그랬어. 예, 시키고 상장시키는 순간에 주식을 팔면서 이제 목돈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수백억이 들어와요. 아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 들어온 순간에 허탈감에 빠져요, 사람이.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져, 갑자기. 아니, 우리는 허무한 적은 한 번도 한 번도 없어, 우리는. 그게 왜 진짜 들 허무하냐면, 많아서 허무한데. 왜 허무하냐면, 내가 목표한 게 이게 다인가? 여기가 끝인가? 그럼 나는 앞으로는 뭘 보면서 생활해야지? 뭘 목표로 살아나가야지?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갈지 방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지. 그건 항상 그거 주장했잖아요. 집도 좋은 집에 살아서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주택이에요, 주택. 가족과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치. 혼자니까. 하우스지. 예, 네, 홈이 그냥 아니지. 하우스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집이 보이지, 저 주택이 보이지.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그 아주 작은 행복감도 느끼지만은 그거는 기껏해야 한두 달이고, 그다음부터는 그 허전함이란 또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려함은 화려할수록 그 반면에 오는 그 외로움, 네, 허탈감, 뭐 이런 것들. 예, 네, 그냥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혼자 남았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아, 맞아, 맞아. 사업하느라고 결혼은 접은 거야? 네,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죠. 내가 그랬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면은 내 성공. 결혼한다는데, 타는 공인했는데 자가 안 됐어. 나는 더 커야 되거든.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친 거예요. 놓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내 인생 관리도 못하는 사람을 남의 여인까지 관리해줄 수 있을까? 같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생겨나고 세상에. 그러니까는. 그래도 내 주위에 사람이 많잖아. 주변에요? 아, 남 주변에. 주변에요? 아, 남 주변에. 그럼 세분 중에 누님 중에 택하라는 얘기예요? 야, 씨.